안녕하세요. 프리미어 CS6에서 프로젝터를 아주 간단하게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리미어를 이렇게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프리미어 이렇게 뜨겠죠. 이 과거에 이 프로젝터를 설치한 적이 있는 것은 이렇게 여기 뜹니다. 한글판이나 영어판이나 같은 내용입니다. 자, New Project, 한글판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라고 나오겠죠. 이 New Project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본이 이렇게 뭐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기본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정하려면은 대부분이 잘 모르죠. 그래서 이것의 네임, 이름만, 설정합니다. 여기에서. 자, 보세요. General, Scratch, General에서 이름만, 프로젝트 이름만 제일 하단에서, 프로젝트, 간단 설정, 이렇게 프로젝트 이름을 설정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아무거나 해도 돼요. 여기 저 전문적인 거 이거 다 하면은 일반 우리들로서는 잘 알기도 힘들게 해서 여기에서 아무거나 설정합니다. 자, 아무거나 설정합니다. 자, 이렇게 아무거나 설정했습니다. 자, 아무거나 설정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죠. 여기에서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파일 불러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죠. 자, 여기에서 더블 클릭해도 이 화면에서 자, 보세요. 프로젝트 화면에서 여기 빈 공간에서 더블 클릭해도 이렇게 창이 뜹니다. 여기에서 저는 C 드라이브에 파일 두 개를 불러오겠습니다. 자, 이두 개를 부릅니다. 자, 이렇게 불러왔어요. 그런데 시퀀스가 지금 여기 있죠. 시퀀스인데, 여기에서 하나는 이 파일 불러온 것이 하나는 김 여사가 촬영한 캠코더로 촬영한 파일입니다. 자, 이것을 제일 먼저 이 시퀀스 1의 제일 먼저 여기에 이것을 끌어다 놓으면은 이런 창이 뜹니다. 이런 창이 뜰때자 보세요. 이 물론 한글로 된 것은 한글로 나오겠죠. 여기에서 이것은 이 말은 현재 이 클립이 이 시퀀스 설정과 맞지 않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퀀스를 클립에 맞게 바꿀 거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Change Sequence Settings 시퀀스 설정을 바꾸세요. 이걸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은 이걸 클릭하면은 자 여기 보세요. 현재 사진이 지금 현재 동영상이 여기 왔습니다. 이 클립과 똑같이 시퀀스가 설정이 됩니다. 그러니 시퀀스 설정할 때그 복잡한 것을 신경 쓰지 말고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고 지금 조금 전에 하는 방식처럼 그렇게 하면은 이 시퀀스가 이 클립에 맞게 설정이 됩니다. 자, 보세요. 이 시퀀스 1을 설정한 다음에 선택된 다음에 시퀀스 세팅을 클릭해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은 자, 여기 보세요. 여기에 요김 여사가 촬영한 이 클립에 맞게 비디오 영상에 맞게 폭이 1200 80픽셀에 높이가 720픽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30 프레임 퍼 세컨드 이렇게 설정이 자연적으로 설정이 됩니다. 자, 설정이 됐죠? 이렇게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밑에 가서
시퀀스를 하나 더 만듭니다. 그럼 시퀀스를 만들 때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나오겠죠. 뭐 이거 아무거나 하면 됩니다. 아무거나 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자, 이걸 해서요. 아무거나. 그러면 시퀀스 2가 됐죠. 그러면 요 파일 1920픽셀의 높이가 1080픽셀인 제 캠코더로 촬영한 이 클립을 여기 가져옵니다. 자, 이게 제일 처음에 가져올 때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가져오면은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뜰때이 그래비 시퀀스 설정과 맞지 않다. 그리고 시퀀스를 클립의 설정과에 맞추겠느냐. 뭐 이런 뭐 이야기입니다. 이게 한글로도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항상 always ask, 항상 묻는다는 이것 항상 체크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우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그대로 하는 게 좋아요. Change sequence setting. 시퀀스 설정을 바꾸세요. 이걸 꼭 반드시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왔죠? 자, 여기 왔습니다. 이것은 제 캠코더로 촬영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왔어요. 자, 이거 보면은 이거 선택한 다음에 시퀀스 세팅 설정을 이렇게 클릭해 보면은 자, 보세요. 저절로 조정이 되어 있죠? 폭이 1920에 높이가 1080. 그리고 30프레임. 오디오 샘플 뭐 이것도 뭐다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자,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해보겠습니다. 자, 파일에서 뉴에서 프로젝트를 클릭하면은 자, 여기에서 앞에 거 이걸 저장하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자, 새 프로젝트를 설정할 때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은 캡처 포맷 이것만 DB가 아니고 되게 요새는 HDB로 되어 있어요. 요것만 하고 그다음에 위치만 설정해 주면 됩니다. 위치를 현재 저는 여기에 설정되어 있는데 이 브라우저를 눌러 가지고 적당하게 이렇게 설정해 주면 됩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요건 설정해 주고 그다음에 네임 이것만 바꿔 주면 됩니다. 여기서 프로젝트와 시퀀스 설정법 시퀀스 간단 설정법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젝트를 설정했어요. 그럼 이 시퀀스 설정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아무거나 하세요. 막 이거 신경 쓸거 없습니다. 아무거나 하세요. 아무거나 해도 돼요. 자, 아무거나 합니다. 그렇게 하고 아무거나 여기서 해서 자, 저는 아무거나 HDB에서 저는 한번 이걸 해보겠습니다. 아무거나 자, 이걸 한번 해보겠어요. 자, 이렇게 아무거나 했어요. 그러면 시퀀스 이렇게 나왔죠. 여기서 파일을 불러옵니다. 자, 이 빈자리에서 프로젝트 빈자리 여기에서 더블 클릭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파일에 가서 임포트 했죠. 이것을 클릭해서 가져와도 되고 그렇게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이걸 해도 여기서 더블 클릭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혹은 탐색기에 가서 자, 보세요. 탐색기에 가서 내 컴퓨터에서 자기가 영상을 저장해달라고 찾아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C 드라이브의 템프에 지금 이제 두 개를 저장해놨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끌어와도 됩니다. 그래서 영상을 가져오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이걸 선택해 보겠습니다. 1280픽셀에 폭이 1280픽셀에 높이가 720픽셀. 이게 김여사가 촬영한 이 꽃입니다. 꽃 영상입니다. 이것을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가져오면은 이렇게 뜹니다. 시퀀스하고 영상하고 맞지 않다. 그래서 시퀀스 세팅을 바꾸겠느냐. 그래서 Change Sequence, Change Sequence Settings. 요걸 반드시 선택합니다. 그러면은
이 아까 시퀀스를 아무거나 했지만은 자연적으로 이것이 맞춰집니다. 자, 이거 볼까요? 시퀀스가 여기 세팅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보면은 여기 1280에 720. 아까 우리 처음에 시퀀스 설정할 때는 아무거나 막 했죠. 자동적으로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신경 전혀 쓸거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에 들어가면 됩니다. 자, 하나 시퀀스 하나 더 만들어 보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서 뉴 아이템 있죠? 여기서 클릭해서 시퀀스를 클릭하든지. 시퀀스 여기에서 시퀀스에서가 아니고 뉴에서 시퀀스를 클릭해야 됩니다. 이게. 자, 뉴에서 시퀀스를 클릭하든지 여기에서 뉴 아이템에서 클릭해서 시퀀스를 클릭하든지 어느 걸 해도 시퀀스를 새로 만들 수 있어요. 자, 뉴에 가서 시퀀스를 클릭했습니다. 그러면 막 나오죠, 이게. 여기 뭐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한번 이렇게 해보겠어요. 캐논 아주 엉뚱한 걸 한번 해보겠어요. 이렇게 아무거나 해보세요. 아무거나 해도 이렇게 됐어요. 됐는데 여기 제가 제 캠코더로 촬영한 1920픽셀에 1080픽셀 되는 이 영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가져오면은 아까처럼 이렇게 뜹니다. 그때 Change Sequence Setting, 시퀀스 설정을 바꾸세요. 이걸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왔죠? 네, 플레이 해보겠어요. 네, 이런 겁니다. 이것을 시퀀스 설정이 어떻게 되어있냐 보면은 자, 여기 보세요. 저절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게 1920에 1080. 이 영상과 크기가 같이 변했죠. 이렇게 하면 되니까 시퀀스나 프로젝터 설정할 때 복잡한 거, 전문적인 거다 외울 필요도 없고 볼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은 프로젝터와 시퀀스의 간단 설정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물론 제일 처음에 이 시퀀스를 만들어 제일 처음에 이 크립을 가져올 때 그것이 자기가 평소에 많이 쓰는 그 영상을 제일 처음에 가져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시퀀스와 프로젝트를 간단하게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석송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